하야 29년 전통 생대구 탕탕탕. 겨울엔 대구탕이죠. 오늘같이 추운 날 온몸을 사르르 녹여줄 뜨끈한 음식.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 제일 맛있다는 생대구탕. 제철 맞아 대구살이 통통하고 쫄깃해 더욱 맛있다고요. 이맘때 맛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꼭 찾는다는데요. 특히 손님들이 푹 빠진 건. 아우 시원하다. 땀이 후끈 나는 생대구탕 국물. 아 찜질방은 뭐 들어가요? 이거 하나 먹으면 끝나는데요. 온 가족이 먹고 그냥 뜨끈뜨끈하게 겨울 마시면 됩니다. 특히 대구는 겨울이 산란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먹으면 알도 이리도 꽉 차서 더욱 푸짐하다고요. 와, 저식감 알죠. 정말 속초 앞바다에서 바로 잡은 그런 신선한 맛. 봄 되면 다 없어져서 지금 많이 먹어놔야 돼요. 그런데 이 집 생대구탕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요. 빨간 맛이 당기는 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칼칼하고 얼큰한 생대구탕도 있다는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이거죠. 매콤한 국물 맛이 탱탱한 대구살 깊숙하게 쏙쏙 빼어 감칠맛 뿜뿜. 아, 둘 중에 못 고르겠네요. 얼큰이라니까요, 오늘은. 두 가지 맛으로 즐길 수 있는 전설표 생대구탕. 제철 맞은 생대구가 맛깔나니 뭘 먹어도 후회 없는 선택. 아니 안 뜨거우세요? 뜨거워도 맛있어요 진짜. 대구가 파초파초 뛰어나갈 것 같은 그 정도로 싱싱해요, 여가. 지금 제철이라 지금 먹는 게 최고예요, 최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느 분이 사장님이세요? 아, 인덕이요. 자기가 사장님이잖아. 아, 왜 그래, 자기가 사장이지, 내가 사장이요. 아니, 아니야, 자기가 사장이야. 두 분 다 사장님이신 걸로. 사이좋은 부부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 생대구요? 생대구는 지금 안 되고 내일 아침 일찍 저 따라서 가시자고요. 동도 특이전이지만 분주한 속초 항구. 이곳에 오면 요즘 제철 맞은 반가운 생선들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미식가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부드러운 미거지부터 시작해 쫄깃쫄깃한 맛을 자랑하는 아귀는 물론 제철 맞은 다양한 겨울 생선들. 그리고 톡톡 터지는 맛이 좋은 도르묵까지. 매일 아침 이 경매장에서 제일 좋은 생대구를 산다는 주인장. 모두 밤사이 잡아올린 싱싱한 생선들입니다. 속초 앞바다에서 잡은 대구예요. 심해 150m 이상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오면은 감압하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동해에서 잡히는 대구는 바다 깊은 곳에서 잡히기 때문에 살이 단단합니다. 단단하기만 한가요? 몸 길이가 무려 82cm에 그 무게만 무려 7kg이 넘는다고요. 잠시 후 경매가 열리니 크고 좋은 대구를 가져가기 위한 눈치 싸움 시작. 분주한 손놀림으로 가격을 적어 제출하는 사람들. 과연 생대구의 주인공은요? 야, 앞차! 29만 9천 원, 32. 싱싱한 대구 구매에 성공한 주인장! 아, 오늘 싱싱한 대구 잘 받았습니다. 속초에서 나는 대구로만 사용하고 기상이 안 좋아서 배가 못 나갈 때는 대구를 못 팔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냉동대구를 사서 팔진 않습니다. 싱싱한 대구를 사서 그날 바로 손질해 판매하는데요. 저희 집 오픈 선물로 우리 사촌 형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개업하는데 무슨 나무 토막을 보냈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다른 도반은 대구 손질 조금만 하고 나면요 이 도마가 다 타여가지고 못 쓰게 되는데 얘는 얼마나 튼튼한지
아주 그냥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도. 비린내가 나는 비늘과 쓴맛이 나는 쓸개를 깔끔하게 제거한 뒤 깨끗하게 여러 번 씻으면 생대구탕 준비 완료. 재료도 좋지만 주인장이 꼼꼼하게 손질한 덕분에 더욱 개운한 생대구탕이 된다고요. 끝으로 싱싱한 전복을 올리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위한 주인장의 노력입니다. 국물 맛은 확실히 보장되겠네요. 이른 새벽부터 부부가 부지런히 움직여서 만들어낸 생대구탕. 진심 어린 정성을 가득 담아 뒤맛이 더욱 깊고 진하다고 합니다. 겨울만 되면 뜨끈한 생대구탕을 먹으러 계속 찾아온다는 손님들. 남기고 가면 두고두고 생각나 국물 한 방울도 남길 수 없다네요. 아, 진하네요. 아, 소리. 아, 시원하다. 아, 그러다니 냄이 빵꾸나 됐어요. 참다, 빵꾸 안 나. 이거 다 먹고 가야지, 기왕 나온 거. 이거 좀 맛있냐? 겨울을 녹이는 맛? 이 대구탕을 먹을 때만큼은 그 누가 없어도 혼자서라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외로우세요? 어떻게 보면 집사람보다 대구탕이 좋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맞아 죽는다. 이거 보고 계시겠죠? 잘하셔. 그럼요. 어떡해요? 제가 그냥 알려드릴 수 없죠. 장금희 PD님이 한번 맞춰보시든지요. 이게 저희 집 국물입니다. 과연 우리 장금희 PD 이번에도 맞힐 수 있을 것인가? 짠! 오, 나왔네요. 정말 크네요. 많이 먹어보거든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 장금희 PD. 아니, 먹어본 맛인데요? 그러세요? 아, 궁금하네. 어? 아, 사장님! 예. 아, 이거 그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개죠, 꽃게! 아, 개는 개인데 꽃게는 아니고요. 이게 바로 홍게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꽃게를 넣고 했는데 꽃게도 맛은 있어요. 그런데 감칠맛이 조금 어딘가 모르게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속초에 홍게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육수에 홍게를 넣어봤더니 그 살이 녹아내려서 그러는지 감칠맛도 더하고 훨씬 먹기가 맛있고 구수하더라고요. 속초산 홍게를 넣고 끓여 한층 더 깊어진 전설표 국물맛. 이 맛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다고 합니다. 여기 항아리에 있는 게 여기 10년 된 거거든요. 간수가 빼갖고. 10년 묵은 천일염으로 간을 해주면 이것이 바로 29년간 사랑받아온 맛의 비밀. 늘 한결같은 맛을 내기 위해 애써온 주인장 부부. 하지만 굴곡진 인생길을 걸으며 힘든 날도 있었다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도 좀 아프고 숨도 차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죠. 그랬더니 이제 제 병명이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아이고. 원인이라는 게 병원에서도 없어요. 건강했던 주인장에게 갑자기 찾아온 원인 불명의 병. 하지만 병원에 누워있으면서도 오로지 가게와 손님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 장사도 이제 좀 안 할 것도 한데 사장님은 계속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포기가 안 되던데 저는 성격 탓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굉장히 용감한 성격이라 막 내가 아프다는 거 거의 잊고 살아요, 저. 네.
음식을 만들 때만큼은 아픈 몸도 싹 잊을 수 있었다는 주인장. 아유, 자기가 들어주게. 아유, 고마워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 누구보다 힘이 되어주는 남편도 있습니다. 가장 든든하죠. 고생도 진짜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몸도 아프게 돼버리니까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고 몸이 많이 약해졌는데 장사 계속하는 거 보면 마음이 짠해요. 그래도 본인이 음식하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옆에서 계속 최대한 열심히 도와주려고 해요.